김윤경 시집 애벌레의 꿈. 어항. 엄마가 사온 어항 속 구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저리 바쁜 걸까? 작은 꼬리와 뻐근대는 입술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쉴 새 없이 꼬리를 흔들어대는 것일까? 무슨 말을 들어 달라는 걸까? 새끼를 낳는다는 구피는 우리 엄마처럼 어떻게 아기를 낳아 키우려나? 어항 속 구피들이 새끼를 낳으면 나는 할머니가 되는 건가? 엄마가 사온 구피들은 오늘도 떼지어 대화하다 여유로운 수영 솜씨를 뽐낸다. 히어로, 목을 감싸는 파란 모자기 펄럭이며 옥상 난간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나는 난 슈퍼맨. 옥상이 마주 닿는 철순의 장독대를 지나 여기서 폴짝 저기서 폴짝. TV 속 영웅이 내가 되고 내가 TV 속 영웅이 되는 옥상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나는 야 슈퍼걸.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 놀란 복실이가 깡깡대고 닭장 속 꼬꼬들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파랑 빨강 보자기가 전투복 되어 휘날리면 온 세상이 환호성을 지른다. 너는 파란 슈퍼맨, 나는 빨간 슈퍼걸. 우리는 천하무적 히어로. 치료 감옥. 창문도 없고 환기도 없는 1.25평 남짓한 치료실 섬에 발달 지연 아들이 헤엄을 친다. ADHD 아동을 문제아라 낙인 찍은 세상 편견 속에서 30도 넘나드는 창 없는 치료실로 밀려온다. 오늘도 치료실은 열섬을 이룬다. 1.25평 열섬을 3에서 4평 알뜰히도 잘라나 사용한다. 의성어 표현하느라 시끄럽다며 열섬 문을 닫고 가는 K. 더위를 폭발 직전이라 섬을 개방해두면 어느새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K와의 기싸움은 언제나 K의 승리로 돌아간다. 언어 표현을 소로 지르기, 울기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자폐 스펙트럼. 1.25평 치료실에 오늘도 장애야. 세네 명을 밀어넣는 K를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나오는 날. 더운 열기가 훅훅 가슴을 비집고 들어와 아이들의 호흡과 내 호흡이 아열대 속에서 춤을 춘다. 겨울방학. 밤이 낮보다 길어진 겨울. 온종일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자는 날이 많다. 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밤이 긴 겨울이 너무 싫다. 무제. 삐익삐익 휴대폰에서 미세먼지 경보음이 울린다. 겨울바람 잠잠해진 산책로 따라 봄 내음 맡으러 나왔더니 떡하니 찾아온 불청객. 불청객이 주인되고 먼지가 주인되는 세상. 어디로 가면 되냐고 먼지에게 물어볼까? 저녁 노을. 세상을 하루 종일 비추던 해가 피곤에 쓰러지잖아. 하루 일과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빠처럼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얼큰해진 걸까? 하늘 문 닫을 시간에 벌겋게 성내며 온 하늘 붉게 물들이는 해. 오늘 아빠는 기분이 좋아서일까? 일이 힘드셔서일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꾸 볼 비비신다. 엄마 뺨에도 내 뺨에도 빨갛게 피어오르는 저녁 노을. 연꽃. 단단한 껍질 속 과묵히 세상 고민 묻고 묶어 울어서야 꽃망울을 터뜨리는 너. 자결하는 태양 아래 진흙탕 같은 하루 보내고 나니 더 그립고 설레는 향기로운 너. 엄마를 보내며. 엄마는 포근한 솜사탕 같고 늘 다가갈 수 있는 무한의 사랑이 있다고 누군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친 여름날 시원한 얼음물 같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같다고 누군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성장기. 지방으로 간 아빠가 회사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스트레스를 적고 엄마는 복권에 진심을 연다. 책상 앞에 앉은 아빠는 종일 책이랑 연애하고 출근하는 엄마 없는 집은 햇살을 가득 먹는다. 책과 연애 중인 아빠와 일과 연애 중인 엄마. 어른이 된다는 건 스트레스를 먹느냐, 책을 먹느냐, 양자간의 선택이라. 흥미롭지 않고 사춘기를 건너뛸까 나 혼자 고민을 한다. 거울 속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를 만났습니다. 까마득한 절벽뿐인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눈이 예쁜 아이를 만났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봄.
봄이 오면 또다시 너를 기억하고, 봄이 오면 또다시 너를 잃고, 봄이 오면 또다시 너를 보내고, 봄이 오면 또다시 너를 그리워한다. 너를 잡을 수 없기에 봄은 또 온다. 반성. 돈이 많이 벌고 싶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연예인이 꿈이라는 90% 아이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삶을 가르치고 삶의 나눔이 아닌 지식 전달의 과정으로 변한 학교엔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이미 말라버리고 천직으로 여기던 직업이 문장 대신 부기로 가치가 변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물질 앞에 화려한 현상만 요구하는 올바른 교육보다 눈에와 닿는 학벌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세태를 기록하고 대학 입학의 좌절이 인생의 좌절인 양 삶을 던져버리는 아이들 앞에 나는 점점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가고 나는 점점 부끄러운 스승이 되어가고 창 눈은 마음의 창이란다. 나와 마주한 아이의 눈을 보며 마음에 닫힌 아이의 창을 열어보고자 한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아우성으로만 의사표현을 하는 아이. 겁먹은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면 온전히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연필을 들고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며 웃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창이다. 옥수수. 여름에 삶았고 빗방울로 연근 오늘도 땡볕 아래 모락모락 도독 토도독 입안에서 터지는 황금빛 너의 입술과 마주하는 이 여름이 참 좋다. 희망 고문. 한 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한 번만, 조금만.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이들과의 실랑이는 기다림과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다. 울음과 고통의 몸부림과 무한한 지경. 오늘도 나는 한 번과 조금의 단어로 나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한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다림과 인내의 반복을 써내려간다. 세계는 넓고 아이들은 많다. 부질없는 걱정. 한파로 꽁꽁 언 호수를 보니 물속에서 자맥질하던 오리떼가 걱정이고 수달도 걱정이고 물속에 뿌리를 박은 버드나무도 걱정이고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나도 걱정이고 그런 나를 걱정하는 당신도 걱정이고.